오늘도 평화로운 서울 외곽 천사의 도시 LA. 범죄자보다 더 많은 건물 파괴로 데몰리션 맨이라 불리는 스파르타나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건물로 진입하는데 You want to share it with us? Simon Phoenix. 안 들린다. 대충 두 놈을 쓰러뜨리고 잠긴 문 따윈 간다. 형 총을 쏴. 총알학교 도착한 곳엔 여러 번 체포에 실패한 피닉스가 있는데 상인 관계로 인질의 생존 여부는 알 수 없죠. 바닥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상황. 형님의 폐기로도 어쩌지 못한 X는 바닥에 불을 붙이고 Where are they, Phoenix? 말할 생각 1도 없는 피닉스. 형님 또 한 건 하셨네. Damn it, John. I'm tired of this demolition man shit. 수색 중 30명의 시체가 발견되고 스파르타는 냉동 지하 감옥 70년형에 처해지죠. 형수님 독수공방인데. 강사의 세 번도 넘게 바뀐 서기 2032년 얼마 안 남았네. 2010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산타바바라, LA, 샌디에고는 산엔젤레스라는 이름으로 통폐합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쿡토박사나 행동공학을 바탕으로 도시를 제거, 화석연료 사용 금지, 신체 접촉 금지, 자연임신 금지, 흡연, 알코올, 카페인, 육류 사용 금지 등 금지할 수 있는 모든 걸 금지해 평화, 사랑, 이해의 사회를 만듭니다. 아, 비속어 사용도 있었네요. 범죄로 인한 사망자 제로, 러브 앤 피스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낙서는 중대범죄에 속하며 경찰 또한 콜센터 업무 정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If you prefer an automated response, press 1 now. 별다른 일 없이 매일매일 시간을 죽이고 있는 헉슬리. Oh, smokes! Don't you ever want something to happen? Mr. Simon Phoenix. 법이 바뀌어 가석방 심사를 받는 피닉스는 구속이 풀리며 간수를 단숨에 제압하고 탈출을 위해 소장의 막막을 개타죠. Retina, be well. 경찰서에 사건 발생 코드가 울리지만 2010년 이후 사용된 적 없는 코드. 억슬리는 서둘러 검색하는데 Murder, death, kill. Phoenix, Simon. 전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원은 현장 요원을 출동시키고 Proceed with extreme assertiveness. Request advice. With a firm tone of voice, demand maniac lie down. Hands behind your back. 무섭구만. 얼어있는 동안 전유성이 집필한 책으로 컴퓨터를 배운 피닉스는 멀뚱히 서있는 경관을 기절시키고 얘들은 그냥 일반인이라는 과거 헬기 파일럿이었던 제커리는 피닉스를 잡을 수 있는 건 스파르탄뿐이라 알려주는데 They called him the demolition man. 자료를 확인한 헉슬리는 그를 복직시키자 제안. He's a muscle-bound grotesque. 그렇기는 하지. Biolink engage. 해동된 스파르타는 헐벗은 모습 감기 들게 I am Lieutenant Lenina Huxley. The year is 2032. 사랑꾼 스파르타 형수님에 관해 묻는데 그녀는 2010년 발생한 지진으로 사망했죠. 깨어난 피닉스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스파르타는 묵은 X을 밀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직행. 화가 많이 난 듯. You got this little shelf with three seashells on it. 웃지 말고 사용법을 알려주라고. You shit. So much for the seashells. 한편 조개 사용법을 알고 있는 박물관에 들어간 피닉스는 최종병기 페이지건을 개타고 Miss Melanie, displace the flow of... Can I... You guys wait here. Give me 10 minutes. 스파르탄 진이. Should have stayed there. Don's Martin. Keep dreaming. 페이지건 충전 완료. 달아나는 피닉스는 콕토 박사와 마주하는데 피닉스를 해동시켜 탈출을 도운 건 박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도시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시스템을 거부하며 지하에 숨어있는 프렌들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You're doing so well. Don't you have someone to kill? 냉동 상태에서 습득한 암시 때문에 박사를 쏘지 못하는 피닉스. Saved by the bell. 나름 뛰어난 연기자 박사는 고마움을 표하고자 유일하게 남은 파인다이닝 피자헛에 초대하고
즐거운 식사를 하던 스파르타는 지하에서 올라온 무법자를 발견. Just you old and stupid. Move, move, move. 아! 싸움 구경이 재밌기는 하지. 무법자들은 도시에서 추방당한 자들로 하수구나 터널에 살며 먹을거리를 찾아 지상에 올라오죠. 이누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Auto-drive engaged. 흥미로운 격투에 흥분하 억슬리는 스파르탄의 말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초대. 흥분의 시간을 갖자 제안하고.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like to have sex. With you. Mm-hmm. There you go. VR을? 21세기에 적응하지 못한 스파르탄은 네트로한 관계를 원하는데. Ew, disgusting. Damn, that was a good kisser. What are you doing? You are a savage creature, John Spartan. 뭐 이런. Code accepted. 그래서 조개는 어떻게 쓰는 건데? 좋다만 스파르타는 감시 영상을 통해 잘못 걸린 전화는 사라. 박사와 피닉스의 관계를 알게 되고, 한편 박사를 찾아간 피닉스는 손이 부족해 일처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살인자 몇 명을 해동시켜달라 부탁하죠. And none of them motherfuckers from New York. Here, I made this for you. Thank you. 스파르탄이 냉동 중 뜨개질을 배운 사이 피닉스는 전투, 고문, 컴퓨터 등 온갖 고급 기술을 습득해 전투 머신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피닉스를 찾아 지하로 내려간 스파르타, 지고기 패티 햄버거로 아침을 해결하고 프렌들리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해동으로 동료를 모은 피닉스의 난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피닉스는 지상으로 달아나고 Buckle up. 제가 빨간 차를 좋아하는 수도 운전, 브레이크 작동 불능. 엑폭시가 살렸네요. 프렌들리는 못 죽였지만 공포심을 느낀 시민들을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든 박사는 피닉스의 옆집 형에게 삼아 한반째 하시네. I'm impressed. Anyway, where the hell did you learn to kick like that? Jackie Chan movies? 피닉스는 냉동된 살인자를 모두 해동시키고 VR이지만 하룻밤 보낸 헉슬리를 기절시킨 형님은 냉동 창고로 향하는데 작업 끝나 쓸모없어진 연구지는 제거되고 Send a maniac to catch a maniac. 홍콩이 아닌 관계로 쌍권총의 적중률은 제로. 로봇팔은 급속 냉각시켜 파괴하고 개털리던 스파르타는 냉각 구슬을 깨뜨려 피닉스를 급속 동결건조시킵니다. 또 건물 날려먹었네요. 도시는 시민들과 무법자의 중간 정도에서 운영되기로 결정하고 스파르타는 새로운 영수님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How that damn three seashells thing work? 이 영화는 1993년 개봉한 데몰리션맨입니다. 감독은 마르코 브람빌라, 출연 실베스타 스텔러, 웨슬리 스나이츠, 산드라 블러, 벤저민 브렛, 데니스 리어리, 밥 건튼, 라이제로선, 잭 블랙. 총 제작비 5,700만 달러에 미국에서 5,8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려 큰 재미를 보지 못한 듯합니다. 흥행 성적과는 별개로 IDMN에서는 괜찮은 영화인데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 자동복구되는 타이어, 충격방지 액폭시, 두 사람의 뇌를 이어주는 VR, 영상엔 없지만 손등에 이식받은 칩은
신분증 및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죠. 재수를 냉동 감옥에 수용하는 것도 참신했는데 GR 프로그램으로 뜨개질을 마스터시키는 것도 웃음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속어 금지이며 자극적인 모든 게 금지돼 동요가 최신 유행곡이죠. 작중 2032년 대통령은 헌법이 수정되며 아놀드 형님이 맡고 있습니다. He was president? Yes. 타코벨의 PPL로 작중 유일하게 남은 세계 최고 레스토랑은 타코벨이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선 피자헛으로 변경돼 개봉됐는데 잘 보면 피자헛이라는 음성과 입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개 사용법은 알려주라.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